안녕하세요. 입으로 다시 왔습니다. 출발 주시 와이드 최리나입니다. 유럽 쪽의 제조업 지표도 16개월 내 최고치 가장 좋았다고 하고요. 뉴욕 쪽에서도 무엇보다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한 달 만에 경기 확장의 기준선인 50을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다행이죠. 이 같은 글로벌 증시 경기의 어떤 회복에 대한 배팅을 간밤에 본 우리 시장 역시도 오늘 빨간불 켜고 있긴 한데 개장한 지 20분, 30분도 안 돼 하락 전환까지 하는 등 여전히 시장의 불안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에서 셀트리온은 오늘까지 강세이긴 한데요. 셀트리온을 제외한 나머지 바이오주들은 하루 만에 하락으로 전환하는 등 코스닥도 셀트리온발 효과로 겨우겨우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고요. 오늘 거래소에서는 특징주로 SK하이닉스가 외국계 사실상 매도 리포트에 6%나 급락하며 29,000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환율도 오늘 1,120원대 들어갔었다가 지금은 낙폭을 조금 줄이며 1,130원대 회복하긴 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벌써 6거래 연속 밀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2부를 통해 준비한 소식 먼저 보여드립니다. 네, 현재 수급 상황부터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은 뭐 어제에서 오늘까지 좀 관망하는 자세인 것 같은데 최근 들어보면은 나흘째 매도하는 기관도 참 안산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급 동향 분석부터 들어볼게요. 네, 역시 변곡점은요. 금요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관도요. 금요일날 발표될 삼성전자의 실적과 미국의 고용지표를 기다리면서 일단은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 물량뿐만이 아니라 지난주에 들어왔던 월말 윈드드레싱 효과였죠. 그 물량들을 상당히 좀 많이 내뱉는 모습. 사실 프로그램 차익점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별로 얘기는 안 했는데요. 그 물량이 한 4조 6천억인가 지금 쌓인 걸로 지켜야 되는데요. 그 물량들도 좀 해소를 시키는 게 베이시스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베이시스, 이 베이시스는요, 옵션 만기일날 그 제로에 수렴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9월 선물 옵션 만기일, 아직 많은 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베이시스가 한 1.3 정도, 즉 선물과 현물의 괴리가 1포인트 이상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최근에 6월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에 베이시스가 평균 0.45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즉 프로그램 물량에 대한 계속 압박을 주는 그런 어떤 선물 쪽 플레이가 계속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 주 제가 7월 4일 미국이 독립 기념 인디펜던스 데이죠. 독립기념이 휴장으로 인해서 그 전날까지는 결국엔 미국장도 그리고 국내 시장도 계속 눈치 보면서 좁은 박스권이 이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을 좀 어제 해드렸습니다. 주간 단위 사실 월요일날 예측을 해드리면서 저도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국면이 있는데요. 사실 만기 전주라고도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엔 그 만기에 대한 옵션 세팅을 하는 또 주기도 하다 이런 말씀도 또 드렸습니다. 즉 프리미엄, 옵션의 프리미엄 시간 가치를 빼먹는 장이고요. 지금 지수가요. 어제 조금 빠지고 오늘 올랐지만 결국 옵션, 콜옵션, 푸드옵션 양 프리미엄 즉 시간가치의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메이저들은 계속 이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이제 속내를 표현하면서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요.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렇고요. 오늘 460억 거래소에서 사고 있고요. 코스닥은 143억을 팔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어제에 이어서 코스닥에서 105억을 사고 있고요. 지금 거래소는 27억 정도. 그래도 아침 순매도 물량 대비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하지만 산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죠. 그런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어떻습니까? 439억을 팔고 있습니다. 어제도 기관 물량이 꽤 나왔었는데요. 1000억 정도가. 코스닥은 37억. 그나마 위안인 게 기관이 코스닥을 조금 사고 있다는 겁니다. 뭐 오후까지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특별한 어떤 수급이 크게 들어오는 것들은 매도든 매수든 별로 없다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거래 대금이 2조 9천억이었거든요. 3조 미만이었습니다. 장의 변동폭도 세지 않았고요. 오늘 선물지수 보면은 고점이 242.8라인,
저가가 240.8라인, 한 위아래로 2포 정도, 어제 보합 기준으로는 위아래로 1포 정도 씩 밖에 사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 역시 오늘도 좁은 박스권을 예상할 수밖에 없겠고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SK하이닉스가 외국계 매도 리포트에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참 대한민국 증시가 어떻게 보면 외국계 매도 리포트만 하나 나오면 저렇게 급락하는 모습,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울 수 없는데요. 어쨌든 그런 모습, 지금 수급을 보더라도 시티그룹을 통해서 아침에 매도세가 많이 나왔는데 하이닉스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2분기 실적이 좋다고는 하지만 결국엔 3분기부터 꺾일 것이다. 이런 의견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떨어졌던 이유도요. 2분기 뭐 영업이 10조 컨센서스 잡혀있는데요. 역시 지금 3분기부터 꺾일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주가는 먼저 빠졌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SK하이닉스도 대응은 오늘 많이 빠졌다고 매수할 시기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대한 얘기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조그만 물량이 했었고요.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아침에 9% 상승했다가 지금 약간 밀리는 모습인데요. 결국 서정진 대표의 주식 매각 발표 이후에 가격을 회복하긴 했는데 그 이제 매각 작업이 아직 남았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추격 매수 이런 거를 하기보다 안 먹고 말지가 차라리 낫다는 겁니다. 즉 유럽에서 임상 신업이 승인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게 매출로 연결될지는 좀 살펴봐야 되고요. 국내 리포트가 지금 안 나온다고 뭐 뉴스에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즉 셀트리온 홀딩스랑 셀트리온의 어떤 그때 뭐 분식 회계라든지 뭐 이런 어떤 루머, 그러니까 루머인지 진실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들이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주식을 투자했을 때는 리스크가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수익을 올리기도 쉽겠지만 리스크도 크면 이런 것들 보시면은 상당히 셀트리온에 대한 투자는 저는 오히려 강 건너 불구경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속내 좀 길어지긴 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외국인 다 말씀드렸습니다. 옵션 프리백이 시장 지금 딱 그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간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럴 때 관망 모드다. 물량을 줄여놓는 그런 기간의 행태를 볼 수가 있죠. 개인은 수익 좀 빨리 낼 수 없을까? 조급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사고 팔고 장중에 등락을 계속 보이고 있지만 시세는 나지 않는다는 거, 그런 점이 지금 시장에 딱 이번 주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전히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이후에 어떤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니까 현금을 갖고 있는 것이 나을까요? 간밤에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는 그래도 괜찮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네, ISM 제조업 요거 준비해서 말씀드리려고 네네. 했는데요. 7월 첫 거래일이고 미국 증시가 상승. 근데 전강 후약이었거든요. 다우지수가 174포인트 정도 고점을 찍고 종가는 100포인트가 안 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 상승 마감을 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될게요. 애플에서 아이워치라는 그런 새로운 제품을요. 이제 하반기에 주도 전략 상품으로 내놓겠다. 그리고 일본 특허청에 특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상승을 좀 많이 주도해서 나스닥이 오히려 미국 3대 지수 중에서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어쨌든 미국이 상승한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ISM 제조업 지표가 표면상 이 ISM 제조업 지수가 그 서베이에 의해서 즉 아날로그 방식 설문조사를 위해서 지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표본 조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지수가 왜곡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상당히 중요한 지표로 미국에서는 인식을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표면상 50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전월은 50 미만이었죠. 전월 위축에서 확장 국면으로 돌아섰다는 건 상당히 좋은 국면이죠. 근데 ISM 제조업 지수 안에서요. 고용지표는요. 지금 상당히 안 좋게 나왔어요. 즉 이게 안 좋게 나왔다는 건 뭡니까? 최근에 연준이 QE3 축소 논란 이런 것들이 고용지표에 가장 좀 부각을 시킬 수가 있을 텐데요. 결국 금요일날 나올 실업률을 제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그런 면에서라는 겁니다. 근데 ISM 제조업 지수 안에서 고용만 감소했다는 것은 연준이 QE 축소를 단기간에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해석을 하면서 미국 시장이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표가 오히려 좋았으면 미국 시장은 더 하락을 했고요. 지표가 안 좋았으면 QE3를 연장할 수 있다는 그
그 논리 속에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거꾸로 장사라고 말씀 표현도 드렸었는데요. 근데 밤 사이는 ISM 제조업 지수는 좋았지만 고용 지표는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연준의 양적완화는 지속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아날로그 주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좀 이게 첫 출발은 좋은데요. 결국 금요일날 고용 지표에서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달러 강세가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엔화가요. 오늘 보시면 엔달러는 99.64엔입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100엔이요. 30픽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달러 강세로 인한 엔화 약세가 이어졌고요. 어제 일본 주식시장 말씀 안 드렸지만 단칸지수라고 해서 정말 좋아졌습니다. 단칸지수가 좋아져가지고 엔화가 약세를 또 부추겼고 일본 증시가 어제 오늘 상승하면서 오늘 14,000선을 회복하는 모습. 이렇게 되면은 엔화 약세가 재점화 준비를 분명히 준비 중이다. 100엔 임박하고 지난번에 고점 103.5엔을 돌파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조정받았고요. 자동차 업종 최근에 상당히 강세였는데요. 국내 시장에서. 오늘도 현대차 거의 강보합 수준이고 기아차가 2% 떨어지고 있지만 역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자동차가 강세였는데 3분기 실적은 과연 좋을까 좀 생각해 볼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 코스피의 변곡점은요. 지금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지수 밴드를 1850포인트에서 위아래로 지금 계속 박스를 좁은 박스를 지난주 상승 이후에 만들고는 있지만 상승하기에는 뭔가가 모멘텀이 부족한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2분기 실적 삼성전자가 만약에 실적이 좋게 발표해도요. 3분기부터 꺾이게 될 거면 오히려 외국인은 매도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날 시장 보고 저는 판단한 게 맞다고 여전히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선물 위로 아래로 계속 흔들고 있는데요. 역시 크게 상승할 이유는 없다고 보시면은 현금 갖고 대기하는 것이 낫다. 이런 표현 드리고 싶고요. 꼭 굳이 투자를 하시겠다 하면요. 최근에 좀 보는 종목이 몇 가지 있는데요. 마지막에 말씀드릴 게 CJ제일제당이 오늘 급등했습니다. 뭐 이재현 회장이 구속된 것 그런 거는 주식하고 펀더멘탈 기본적인 가치 상당히 틀리고요. 제일제당 떨어질 만큼 많이 떨어졌고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상당히 좀 상승률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충분히 좀 매수해 볼 만하다. 즉 여전히 내수주로 좀 가격 전략을 박스 매매 전략 쓰면서 매수를 하면서 수익을 조금씩 내는 게 오히려 시장에서 안정적인 투자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볼만한 종목으로 또 CJ제일제당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님의 종합전략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K 하이닉스의 지금 낙폭이요. 마이너스 7.7%까지 접어들면서 3만 원 바로 깨고 2만 9천 원까지 위태위태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선물시장 얘기 들어볼 텐데요. 선물시장 동향과 전략까지 짜주실 분 주쌤 기다리고 계십니다. 쌤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선물시장이 조금 조용한 듯 하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와 뭐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7월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풋옵션의 대박, 그 다음에 콜옵션의 중기 대박이 나오고 나서는 실제적으로 이제 옵션들의 가격들이 좀 뚱땡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홀쭉하게 아주 이쁘게도 만들어낼 것 같은데요. 그래야 승부수를 띄울 수 있을 겁니다. 그 모습 속에서 현재 외국인들과 기관, 그리고 개인들의 포지션 자체에 신규적인 유입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일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특히나 메이저 부분의 기관적인 플레이 쪽에서는 이제 옵션 쪽에서는 테이블 구축 상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물 쪽에서는 가두리 박스권의 눈치 장세가 지속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선물 쪽에서 보시면 오늘 일단 주도로 하고 있는 주체는 거의 이제는 개인이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매도 우위 쪽에서 포지션 자체로 확대를 시키다가 매수 속도가 무지하게 빠르게 올라오면서 헤지 쪽으로 풋옵션 쪽을 들어왔었거든요. 하지만 기관계 금융투자나 투신 쪽에서도 포지션 자체를 좀 정리하고 있는 가다. 그 다음에 오늘 미결제가 증감되지 않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선물 시장의 수급에서는 눈치장세 쪽, 주도 수급의 부재 속에서 관망세가 일관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시장의 변동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어디인가라고 살펴보니까요. 이 옵션 시장인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출발과 함께 콜 옵션 쪽에 42억대. 최근에 글쎄요, 더 추가적으로 이제 무조건 빠르게 갈 것이다.
날짜상의 레인지 자체의 범위로는 추가 반등폭이 하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좀 오버랩이 걸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체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겠고요. 방금 전에 시장 자체가 위로 빵 쏘고 다시 되돌림에 눌림이 나오고 있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풋옵션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같은 현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디커플링 현상으로 보셔야 되는데 개인들이 지수 하방 쪽의 포지션을 구축을 갑자기 공격적으로 날을 세우니까 시장이 반대쪽으로 바로 밀어버리는 현상, 그 부분 속에서 올려치는 현상, 그리고 나서 다시 관망세로 일관해서 내려오자마자 시장은 다시 눌려주고 있는 형상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만큼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영역이건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프로그램 쪽에서의 영향력도 없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차익과 비차익 쪽에서 베이시스 놀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까지는 강하게 시장을 매수 상태로 들어올 수 있는 백오데이션 상태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미결제는 그나마 소폭이 남아 베이시스가 약화되면 될수록 이제 소폭 들어오고는 있지만 차익 쪽에서는 여전히 관망세가 뚜렷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메이저인 외국인과 기관견 쪽에서 프로그램을 매수 유발을 시킬 수 있는 힘 자체를 아직은 만들어 놓고 있지 않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이 프로그램의 영향력이 조금 가중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건 몇몇 종목에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종목군들 쪽에서는 이제 영향력이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추이 차트를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외국인들의 매도 진정 여부라는 표현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매수의 강도를 보겠습니다라는 표현을 좀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기존의 누적 포지션 자체가 이제는 축소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3분봉으로 좀 짧게 보겠습니다. 보시면 급락 부분의 갭 상승 이후에서 갭보정 차트에서 하락을 빠르게 만들었고 그리고 도깨비 쪽으로 V자 반등을 바로 만들었습니다. 거의 회복하는 수준까지 만들어주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다시 N장을 좀 눌러주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변곡대 부분에서 현재 거래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은 관망세로 상승세의 유지는 지속되고는 있으나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엔 부담 여부가 있다라고 시장에서 보시면 좋겠고 이 이유는 바로 거래량과 거래대금에서 여러분들이 이유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명분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럼 과정에서 우리가 10분목으로 다시 넘어가서 전략은 반드시 외국인들의 매수 전환이 되었을 때가 가장 행복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그 부분의 강도를 반드시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 외국인들의 매수 전환이 될 경우에 눌림 매수지만 지금처럼 매도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시켜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매수를 보지 마시고 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드린 것 같으로 왜곡되면서 시장이 개인과의 디커플링으로 내려오는 것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속에서 여러분들께서는 240.10자리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오전에 지켜주나 못 지키는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켜준다라면 재미는 없더라도 관망세의 우상향 쪽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부분에서 지지 나오면 단기 상승 추세 유지하다. 어제와 같은 전략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읽을 수 있겠고요. 어제도 성공하는 모습이었죠. 그렇다면 금일자리 이제 변곡점으로 넘어가 보는데요. 위쪽 상단 243.50으로 설정하고요. 중간 밴드 241.00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최하단 밴드 240.05로 설정을 하니까요. 네, 240.05 부근보다 조금 더 위인 10을 오전 지켜주는지 반드시 체크하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선물이 요즘 좀 어렵습니다. 선물 대응이 개인 투자하기 어려우니까요. 만약에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같이 웃으실 분들은 샘플러스에서 주생 김도영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의 선물시장 얘기 들어봤습니다. 지금 니케이가 14,000을 넘어가는 순간이고요. 지금 엔달러도 거의 100엔대 육박하는 분위기 속에서 SK하이닉스가 6, 7%대 급락하는 줄 알았는데 뿐만 아니라 기아차도 3%대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업앤다운 특징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현재 오르고 있는 업 종목부터 보여드리겠는데요. 하락 주에는 기아차가 없지만 기아차도 오늘 추가적으로 대응법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업 특징주부터 보시죠. 네, 셀트리온과 에스텍스 조선해양 그리고 CJ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재민 PB 팀장님께서는 CJ 제일제당이 이미 조금 괜찮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신 바 있는데 오늘 지주회사 CJ 역시도 상승폭이 최근에 연일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SX 조선해양 오늘 중공업 그리고 엔진 등과 함께 두 자릿수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채권단의 정상화 방침이 나왔죠. 기업 분석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한 1조 가량 더 된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셀트리온은요 램스만 유럽 승인 받은 이후에 어제 점상 그리고 오늘 6-7%대 오르고 있는데 현재는 일단 시가는 지키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운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오늘 하이닉스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한번 외국인들 포화를 맞더니 오늘 SK 하이닉스가 하루 만에 7%가량 급락하면서 3만 원을 깼고 2만 9천 원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기아차도 3% 정도 지금 현재 밀리면서 6만 원이 미태하고요. 오성 LST는 사채 원리금 미지급 소식 때문에 점하한가로 출발했으며 운호행 컴퍼니는 특허 소송 패소 때문에 전일 점하한가에 머물더니 오늘까지 추가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기분 좀 좋게 업종목부터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동부증권 방배지점으로 가볼까요? 김혜란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셀트리온 어제 이제 점 상한가, 오늘 상한가가 또 한번 나올까 했었는데 역시 상한가는 일단 풀린 상태입니다. 오늘까지 약발은 좀 들어가는 모습인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어제 뭐 셀트리온이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유럽허가 취득했다는 소식에 지금 주가 이틀째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유럽 의약품청 판매허가 취득을 통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브릭스 국가라든지 이머징 마켓에서 약 30조 원에 달하는 시장 공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오리지널 특허 만료된 것만 하더라도 뭐 5천억, 6천억 가까이 매출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매출 성장성에 더 기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서 지금 주가도 서회장 매각 발표 이전 수준까지 굉장히 잘 회복한 수준이고 시총도 5조 원 다시 넘어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주가의 추가 상승 좀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외국계 보시면은 뭐 계속해서 셀트리온에 대한 이제 매도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지금 주가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전 고점 부근이었던 5만 5천 원 선 돌파에 실패한다라고 본다면은 분할 매도 접근하시는 게 보다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5만 5천 원 선 이제 안착 이후에 돌파한다라고 보면은 단기적으로 6만 원 선까지 좀 홀딩하시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업종목은 STS 조선해양인데요. 뭐 STX 그룹주들이 지금 채권단의 정상화 기대감에 동반 급등세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히 STX 조선해양에 대해서 이제 안전회계법인이 정밀 심사한 결과 계속 기업 가치는 약 2조 2천억 원, 또 청산했을 때 가치는 약 1조 2천억 원으로 회사의 지금 존속 가치가 청산하는 가치보다 뭐 1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금 채권단이 이번 실사 내용을 토대로 이번 달 안에 STX 조선해양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좀 확정할 방침입니다. 뭐 이와 관련해서 지금 거래소에서 STX 조선해양에 대한 뭐 무상감자, 유상증자, 추진 보유도에 대한 지금 조회 공시가 오늘 6시까지 답변 요구돼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우선 STX 조선해양이 좀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STX 조선해양을 제외한 다른 STX 그룹 계열사에 대한 접근은 좀 아예 자제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뭐 무상감자, 유상증자, 뭐 오늘 조회 공시 답변이 나와야 되겠지만 이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뭐 신규 매수로 반등을 기대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반등 시 비중 축소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업종목은 CJ인데요. 이재현 회장이 구속 수감되면서 CJ그룹이 뭐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근데 CJ그룹주들은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히려 이제 그동안 비자금 수사라든지 이런 CEO 리스크들이 악재가 주가에 선 반영됐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수사가 뭐 어느 정도 좀 윤곽 잡혀가고 마무리 과정으로 진행되면서 오히려 CEO 리스크는 이제 더 축소 앞으로 향후 계속 축소될 것이다 라는 전망에 투자 심리가 오히려 회복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CJ 본연의 펀더멘탈만 보면은 뭐 방송이라는 컨텐츠 플랫폼 관점에서 뭐 CJ 자회사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제 자체 횡단 콘텐츠 제작하고 또 배급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지금 ICT 융합 정책 하면서 이 부분에서 플랫폼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수급 보시면은 지금 기관들이 CJ 주가 하락시마다 꾸준히 매수 유입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 부분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주가는 지금 21선 조정 시에 분할 매수 하신다면 추가 상승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CJ는 어디까지 반등이 나오겠습니까? 우선은 근데 201선 돌파 12만 5천 선이 좀 1차 목표선이 될 것 같고요. 11만 2천 원 선이 1차 목표선이 될 것 같고요. 근데 눌림목 오더라도 2차 목표선으로는 이제 13만 원 이상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업종목 분석 김혜란 연구원님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조금 시급하죠? 다운주 분석 빠르게 들어보겠습니다. 메리츠 정금증권의 강보경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이닉스가 3만 원이 깨졌고, 기아차가 6만 원이 깨졌습니다. 외국계 쪽의 매물이 몰리는 모습인데, 하이닉스는 외국계 매도 리포트가 나왔다면서, 기아차는 또왜 이런 거예요? 네, 오늘 외국계 리포트가 우리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삼성전자도 CL그룹에서 외국계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급락을 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하이닉스는 CLSA 리포트에서 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내용적으로 본다면은 올해 실적 성장세는 현재 밸류에이션이 반영이 됐으며, PC 디램 가격이 피크를 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3분기를 피크로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영업이익을 3.3조 원으로 2014년 영업이익을 2조 7천억으로 하락 전망을 했던 상황이고요. 일단 실적 모멘텀이 피크 시각을 보이면서 우리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좀 우려감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뉴스에서도 마이크론과 엘피다의 합병 관련 기사가 있었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하이닉스의 좀 부정적인 변수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펀더멘털에 큰 변동은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요. 우선 수급적으로 너무 깨져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신규 매수는 좀 접근을 좀 조심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현재 내용은 좀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심리적으로 추세를 이탈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접근을 좀 신중하게 하시고, 혹시 이익이 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익을 끊어주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코멘트로 말씀드리면, 맥쿼리에서 또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반된 시각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기아차입니다. 기아차가 오늘 6만 원을 이탈하면서 그동안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도 빠지더라도 뭐 크게 그 차익실현 물량이라고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동안 빠진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동안 시장이 하락할 때 그래도 많이 세이프하게 방어를 해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큰 악재가 나온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외국계 창구로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조금 면밀하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엔달러 환율, 그러니까 달러당 엔이 지금 거의 99.59 엔으로 지금 많이 엔화가 다시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상대적으로 우리 자동차 시장에는 다시 한번 위협이 될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 환율에 대한 부분을 좀 면밀하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도 워낙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좀 세이프하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6만 원이 깨진다면은 그동안 못 사셨던 분들은 좀 분할해서 담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 오성 LH 말씀드립니다. 내용적으로만 말씀드릴 텐데, 595억 원 규모의 사채 원리금 미지급이 발생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100만 주 하한가 쌓이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 사채 원리금 미지급이 발생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자기 자본의 한174% 정도로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석이 될수 있는가라는 부분은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내용적으로 조금 더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리스크 관리가 철저하게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하한가가 풀린다면 팔수 있는 물량은 파시고 신규 매수도 철저하게 자제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노앤컴퍼니, 그러니까 특허 소송 패소에 이틀째 급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전일 가네카사가 미국 텍사스주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1심 배심원 판결에서 패소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금 550만 달러와 로열티 10%를 지급하라라고 결정을 했는데요. 일단 이 부분도 1심 최종 판결까지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언제 일정이 나올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은 모습인데, 뭐 최종 판결 시 패소로 확정되면 항소할 예정이다라고 나오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너무 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신규 매수도 자제하시고 최대한 빠져나올 수 있는 물량은 빠져나오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아차 6만 원 밑에서 분할 매수하라고 하셨는데, 나름대로 손절 라인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현재 200일선이 놓여있는 자리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200일선이라고 하면은 현재 한 5만 8천 원 선입니다. 5만 8천 원을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은 일단 한번 여기서 그 약간 손절이라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손절라인을 짧게 잡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아차 특별히 SK하이닉스 오늘 분석을 아주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 강보경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아차가 4%, 하이닉스가 6%대 급락하는 아침입니다만은 삼성전자가 1.5% 갑자기 급반등하면서 시장은 전일 종가 대비 10포인트 위쪽인 1860선대 후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일단 닷새째 랠리를 이어가며 530선 지금 계속 안착 과정에 놓여 있는데요. 조금 전에 중국장이 열렸다고 합니다. 중국의 개장 분위기만 잠깐 전달해 드릴 텐데요. 약보합에 오늘 출발한 모양이에요. 상해종합지수 0.1% 정도 하락해 1992선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깜짝 반등, 그리고 전일 오후장에 저가 매수세 들어오면서 1%대 추가 상승하면서 거의 2000선 눈앞에 뒀는데 시가는 오늘 약간 낮았던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중국장 얘기 더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전문가들이 오늘장 이렇게 해보라고 조언을 주셨는데요. 한 대 모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김동섭 이사님은요, 일단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좀 선행하는 것 같다라시면서 환율 보니까 코스피도 1900 가겠는데 이렇게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고요. 무엇보다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목요일날 유럽 쪽에서는 통화정책회의가 있죠. 특별히 이제 영국 쪽에서는 새로운 마크 카니 총재가 의사봉을 잡게 되기도 하는데요. 유럽 쪽에 부양 모멘텀을 한번 기대해보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로 전문가님 오늘 특별히 함께 해주셨어요. 운수장비 업종, 특별히 자동차 추가 상승 주목하자라고 하셨는데 일단 오늘은 예, 달러 악재를 맞아서 조금은 부진한 모습이고요. 정태근 팀장님은 코스닥 쪽에 있는 괜찮은 단기 관심 테마로 스마트 그리드와 비료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득호 대표님은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21선에 안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자라고 하셨는데 코스닥이 조금 더 빨리 올라오는 것 같죠? 단기 트레이딩 종목도 종목 가운데 21선을 이미 올라탄 강한 종목 위주로 트레이딩하자고 얘기해 주신 바 있습니다. 박재민 PB 팀장님은요, 코스피 변곡점은 아마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 이후가 될 것이니까 또 이전까지는 현금만 보유하자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런 의견이 앞서 나온 바 있는데 또 다른 전문가의 의견은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다를까요? 공감 정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동부증권 목동지점에 박성일 대리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공감 의견 좀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운송장비 업종에 주목하자는 의견에 제가 좀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이 바닥을 찍는 과정에서 견조한 흐름을 보였던 게 운송장비입니다. 외국인 매도가 집중됐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강한 수급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2분기랑 3분기까지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에 강세를 보여왔는데 이제 오늘 시장 조정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수 하락 시기에 버텼던 만큼 상승 시기에는 기관의 포트폴리오 조정에 따라서 눌림목 구간에 조금 들어갈 수 있을 텐데 현대차 기준으로 23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우호적인 환율 시장 그리고 개설적 성수기로 인해서 실적 개선세가 조금 뚜렷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눌림목 구간에서는 매수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특별히 오늘 기아차의 눌림목이 왔다고 보시는지요? 오늘 전반적인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뭐 펀더멘탈상 크게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SK 하이닉스가 빠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2등주에 대한 우려들이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기적으로 봤을 때 뭐 기아차를 비롯한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크게 하락할 요인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매수를 한다고 하면 자동차 업종, 운송 장비 쪽에서는 부품을 사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유럽이랑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이 많이 둔화가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중국 시장에서 부품주들의 성장세는 계속해서 유효한 상황이고 중국 내 로컬 업체들과 국내 부품사들과의 계약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눌림목 구간에서도 이제 만도나 현대위아 그리고 현대 모비스와 같은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조금 더 나은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부품주 가운데 오늘 특별히 한 종목 골라주신다면 어떤 종목 얘기하실 건가요? 예, 일단 제가 만도를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네. 만도 같은 경우는 이제 한라건설 리스크로 많이 빠졌죠. 한라건설이 유동성의 위기를 겪기 시작을 하면서 만도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한라건설을 지원해서 사실은 펀더멘털의 훼손이 조금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그에 따른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대부분 다 PER 10배 미만으로 굉장히 싼 구간이지만 만도 같은 경우에는 7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 매우 싼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이제 중국 로컬 업체와 계약을 체결
체결을 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현대 기아차 그리고 GM 이외에도 새롭게 이제 매출처를 다변화했다는 측면, 그리고 그게 중국 내에 있는 업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기적으로 분명히 중국 시장 점유율 MS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설적으로 이제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2분기부터 성수기에 들어가죠. 1분기에 파업 같은 이슈들도 단발성 이슈들도 대부분 다 마무리가 됐고, 2분기에는 이제 우호적인 환율과 계절적 성수기에 따라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실적 개선 추세가 뚜렷해질 수 있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기관이 이제 두 달 정도 대거 매수를 물량을 했습니다. 100만 주 이상 지금 매수해서 갖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평단은 1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로스컬 라인 10만 원으로 두시고 매수는 현재가에서 하셔서 짧게는 13만 원, 길게는 한 15만 원 정도까지 가져가 보시면 자동차 쪽에 저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요. 이 엔달러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엔저 국면에서 완성차보다 부품주가 더 좀 잘 버티는 경향이 있나요? 사실은 엔달러 환율 자체가 이제 자동차 부품주에 영향을 미치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네. 사실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자동차 완성차나 부품업체에 미치는 영향들이 상당히 컸던 건 대부분의 공장이 국내에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 현재는 해외 현지 생산 자체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어닝에 미치는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한 20%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서 엔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자동차 그래도 완성차보다는 부품주 쪽이 좋아 보인다라시면서 오늘 만도를 특별히 탑픽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13만 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박성일 대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윤의 차트 미인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어제 코스피 좀 하락폭이 있었는데요. 오늘 좀 만회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또 올라가네요. 자, 코스닥 오늘 530에 종가로 좀 안착할지에 대한 부분을 꼭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수급상으로는 코스닥이 월등하게 좀 좋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중국 지표는 그렇게 좋진 않은 반면에요. 미국과 유럽 쪽의 지표들은 굉장히 조금 긍정적으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양쪽 안화 축소에 대한 부분보다는요, 이제 그 불안감 자체는 어느 정도 좀 다 인식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지표 상승에 중심을 두고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여전히 이렇습니다. 7월달 들어서면은 당연히 2분기 실적 발표가 있고요. 5일, 7월이죠. 삼성전자도 잠정시 발표가 또 있습니다. 실적주 대응 전략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급주 역시나 또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인들이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개인들의 물량 자체를 빼먹고 있는 종목들을 조금 관심 있게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시장의 주도주는 IT랑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주도주를 말씀드려보자면요. 2차 전지가 좀 요즘에 굉장히 좀 주목을 받네요. 자, 일진 머티리얼즈,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큰 상승을 좀 그려주고 있다는 거 긍정적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세 종목을 보유하고 있고요.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세 종목이요. 윈스테크넥과 현대차 메일유업을 보유하고 있죠. 저희가 어제 좀 SK하이닉스 정리를 좀 했잖아요. 네, 좀 한숨 돌려야겠습니다. SK하이닉스 잘 팔았네요. 자, 윈스테크는 현대차 메일유업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요, 현대차랑 메일유업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 누적 승수는 78전 51승 27패 상황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많은 종목을 했네요. 자, 현대차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가 지금 오늘 3% 이상 급락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좀 AS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매수가가요, 22만 3천 원이고요. 현재만 마이너스 한 3%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지금 빠지는 가격대로요. 자, 지금 살펴보자면요. 현대차 지금 다시 한번 그 엔젤에 대한 부분, 환율 문제가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지금 원달러가 어느새 1131원대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본 엔저 같은 경우는 99, 다시 100엔대를 향해서 엔달러가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또 심리적으로 봤을 때 부담 생기죠. 그러니까 주가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래요. 펀더멘탈적인 측면과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약간 좀 조정이 올 때 그냥 추가적인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좀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충분하게 현대차 매수도 하셔도 저는 괜찮다 판단되고요. 조금 장기적으로 아직 손절가 오지도 않았습니다.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홀딩하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제 추천드렸던 메일유업을 AS 해볼게요. 자, 메일유업은요, 45,100원에 저희가 매수를 했고요. 거의 매수가 부근에 마이너스 한 0.5% 정도의 지금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지금 좀 W자 패턴 자체를 보여줍니다. 한다. 두 번, 이렇게 세 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 나와주고 있죠. 지금 반등을 준다면요. 당연히 그 전 고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얼마죠? 네, 5만 원대잖아요. 5만 원대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충분하게 이 종목 3% 이상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중국이 조금만 살아나길 좀 기대해보세요. 중국 지표가 조금만 좋은 지표 한 개라도 나와준다면요. 매일력 큰 반등이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계속 좀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역시나 두 가지 종목 가지고 나왔는데요. 하나는 게임주라고 말할 수도 있는 종목을 하나 가지고 나왔고요. 하나는 네, 좀 대형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CJENM과 삼성중공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CJENM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ENM이 요즘에 어떤 게임으로 이슈를 갖고 있죠. 여러분 좀 많이 하십니까? 네, 모두의 마블입니다. 자, 모두의 마블이 요즘 청소년층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 다 합니다. 전철만 타봐도요, 버스만 타도요, 모든 사람들이 꼭 주변에 꼭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요즘 하고 있다. 그래서 CJ는 사실상 게임주라고 분류는 조금 안 되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 예전에 다음과 차차차라는 게임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폭등했던 적이 있는 걸 감안한다면은 이번에 흐름 자체도 뭐 케이블 대장주이지만서도 게임주 대장주로서 단기적인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판단이 됩니다. 조금 바닥권부터 모멘텀으로 인한 반등이 큰 폭으로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꾸준하게 좀 더 관심 가질 필요. 지금 바닥권 내에서 꾸준하게 횡보를 했어요. 충분하게 6월달 바닥권 지켜냈고요. 6월 시가보다 월등하게 높은 가격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권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조금 대본을 작성할 때도 이렇게 높진 않은 가격이었는데 너무 많이 올랐네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올라간다면은 뭐 한 39,000원 정도까지 하여튼 목표가는 3% 대응하시길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좀 더 높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요. 삼성, 네, 중공업입니다. 자, 제가 왜 삼성중공업을 가지고 왔냐면, 수주를 좀 한 부분도 있고요. 사실상 8천억 이상의, 네, 수주를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제 중공업 조선주들이 조금 유럽 시장과 맞춰서, 네, 살아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폭의 상승이 이제 서서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주도주 전략을 펼치기에 빼서는 안 될 그런 이제 종목이 된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중공업주 대장주 중에서는 삼성중공업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삼성중공업 역시나 지금 바닥권부터의 서서히 반등을 좀 주고 있고요. 지속적인 그 바닥권 자체를 높여가는 그 흐름이 나오는 전형적인 삼중 바닥 패턴을 보여주면서 반등을 주고 있는 박스권 또 돌파하려는 그 고점 돌파하는 시도가 나와줍니다. 충분하게 반등 가능하고요. 좀 더 크게 본다면요. 높은 가격 그 이상 뭐 4만 원 정도까지도 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하게 관심 가지시고 대형주 매수하실 분들 꼭 좀 매수하셔가지고 단기적인 목표가 3% 정도 꼭 드셨으면 좋은 종목이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어떤 종목 말씀드릴 거냐면요. 저도 이 게임을 합니다. 네, 모두의 마블을 저도 하고 있기 때문에 CJENM을 추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농담이고요. 굉장히 사실상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거고 수급적인 부분을 설명을 잠깐 드려볼게요.
자, CJ ENF 수급적인 모습입니다. 그래도 최근에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예전에 매도했던 부분에서 그래도 최근 들어서 매수가 좀 많이 이어져 왔습니다. 기관들이 바닥권에서 조금 많이 모았거든요. 개인의 매도세가 점점 짙어지는 게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점에서 꾸준하게 반등을 주는 오늘 보통 이렇게 3, 4% 이상 오르는 종목들 기관이든 외인들이든 물량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하게 3% 이상 갈 수 있다 판단이 됩니다. 지금 36,300원입니다. 36,300원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3% 잡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3% 대응하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네, 34,000원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CJ ENM 말씀드렸고요. 목표가 3% 한번 도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진의 차트 미인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아차면 한 4% 정도 빠지고 오늘 하이닉스가 한 7% 정도 이렇게 두 종목만 화제가 되는 줄 알았는데 삼성전자가 사실상 상승해서 그렇지 기아차의 하락 분위기가 자동차주 완성차 쪽으로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안 좋은 분위기입니다. 현대차가 3%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모비스도 1%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코스피는 1860 정도로 상승폭이 조금 줄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중국 증시 얘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출발은 소폭 하락이었다라고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뭐 2000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급하게 올라와서 조금 쉬는 거겠죠? 예, 지금 최근 중국 지금 신용 경색에 대한 우려감이 좀 줄어들면서 2000선 부근에서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중국장 하락으로 출발했었는데요. 지금 1990포인트대 장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2000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 중요한 관심사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CTS는 은행 간 대출금리가 정상 수준을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었는데요. 지금 상하이 리보 같은 경우에 은행의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경각심을 의미하는 거지 정책 입장에 주요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함께 은행 간 대출 이자율이 7월 상반기에 정상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그 통화시장 안정을 위한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져 나가고 있는 가운데 은행 간 대출 금리 또한 좀 정상화 움직임이 나타날지 여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자금 경색 완화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등 이러한 부분에 따른 시장에서의 안도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는 현재 에이징시가 전반적인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과 함께 국내외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A증시도 한때 급격히 하락했지만 현재는 증시 전반이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계속적인 증시 하락을 좀 지켜보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좀 내놓고 있는 만큼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해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 2000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뚜렷한 시장에서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고 있는 만큼 관망 심리는 당분간 좀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 금요일날부터 약간 반등 기미가 확실히 들어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성대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800, 아이고, 다시 50선이고요. 코스닥도 530선 슬금슬금 반납합니다. 빨간불이긴 한데 조금은 강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빨간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초가 공략주 리뷰해보죠. 네, 오늘은 겜빌이었습니다. 강정 부장님의 추천주가요. 무엇보다 유증하면서 한 30% 정도 주가가 급락했었는데요. 유증 이후에 성장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죠. 여기에는 삼성전자와 제휴 소식도 포함이 되겠고요. 무엇보다 중국 얘기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중국 모멘텀은 하반기 들어 더 본격화될 전망인데 현재 PR이 한 14배 미만, PR 20배 정도 보수적으로 적용하더라도 10만 원 정도까지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7만 5천 원 정도이잖아요. 오늘 시가에 공략했다면 거의 시가 정도 부근에 와 있습니다. 시가가 74,500원, 현재가가 75,000원. 오늘 한때 3% 정도 오르면서 75,800원 가기도 했었었군요. 손절가는 다소 타이트한 7만 원 정도로 좀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 가격은 8만 5천 원. 21선이 조금 더 내려온다라고 가정했을 때 8만 5천 원, 21선 정도 잘 보시면서 게임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상승하지만 어찌에 좀 불안하고요. 무엇보다 자동차주가 오늘 SK하이닉스와 함께 3인방이 많이 내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잠시 후 뉴스인마켓에서 내리는 자동차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대응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